안녕하세요. 네이버 대인 카페에서 매시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진입니다. 처음에는 50일 가지고 기타를 뭐 어느 정도 치겠나 싶었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좀 의심이 많아서 또 인터넷으로 솔직히 잠바 같은 거 하나를 사더라도 제가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보고 뭐 세탁 방법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50일 동영상을 보면서 처음부터 굉장히 좀 편안하게 돼 있었어요. 일단은 거부감이 없었어요. 기타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쉽게 나왔던 부분. 그래서 1강서부터 전체적으로 모든 강의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리고 처음에 모든 게다 그렇지만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50일 동영상을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하게 진행을 했어요. 제가 첫째 날하고 한 3일째까지 연속해서 올렸던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스트로크하고 그다음에 5강까지에 대한 부분을 하루 이틀 만에 다 이렇게 해서 올렸던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시간씩은 반드시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대로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강사님이 하루에 1시간씩 반드시 뭐요 스트로크를 일주일 동안 연습해 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기본기를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코드 변환 부분하고 그다음에 스트로크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르페지오 이 부분 할 때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50일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첫 번째로 연주 동영상을 올린 게 보름 정도 때 올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달 만에 웬만한 곡들은 다칠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 근처에 다른 친구들도 몇명 사는데 그 친구들도 기타를 쳐요. 근데 그 친구들은 한 2년 전에 다른 기타를 사서 혼자 이제 그 친구들도 독학을 했는데 그 친구들보다 제가 더잘 치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친구들이 이걸 되게 많이 빌려달라 그래요. 근데 저는 아까워서 안 빌려주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기하고 코드 변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 대중가요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코드에서 벗어나진 않더라고요. 예. 어쩌다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특이한 코드가 생기지만 대부분은 여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하고 싶고요. 또 인터넷에 저한테 문의가 사실 많이 와요. 어떻게 이렇게 쳤는지, 또뭐 어떻게 하면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할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거를 추천해 주거든요. 네. 그만큼 좋은 것 같습니다.